BRICS Reading 240-3 Unit 8 Fewer Children, Fewer People. Few는 적은인데 Fewer, ER 붙었으니까 더 적은. 그치, 더 적은, 더 적어진 아이들, 숫자가. 그치, 더 줄어든, 그리고 인구수, 사람들. 아이를 요즘에 별로 많이 안 낳으니까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어.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 인구수가 감소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 우리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지금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 사진은 옛날 사진, 그치? 옛날 흑백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요즘 사진인데 옛날엔 이렇게 가족 수가 많았어. 그치? 형제 자매가 많았지?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외동아이들도 많단 말이야. 그치? These are two family photos. 이것은 두 개의 가족 사진이야. My grandmother has five children. 할머니가 다섯 명의 아이를 갖고 있었으니까 다섯 명의 아이를 낳은 거지. And I'm the only child. 나는 the only child. 외동아이야. In my family. 5-1. 5-1. That is a big change. 아주 큰 변화야.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낳으니까 아주 큰 변화인 거지.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야 될 게 뭔지 보자. Why are people having fewer babies? 왜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을까?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그리고 what problems? 어떤 문제가 could be caused. cause는 일으키다니까 어떤 문제가 일으켜질까? 그러니까 생겨날까? 뭐에 의해서? by population decline. 인구 감소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생겨날 수 있을까? 인구 감소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Fewer children, fewer people. 여기도 보면 옛날 사진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do you have? 너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나 있어? Probably, 아마도 one or none. 한 명이나 아니면 없거나. 그치? How about your grand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셔? They may have two or more.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마, 그치, 뭐뭐일지도 몰라. 두 명이나 또는 더 많은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Today, people have fewer children. 오늘날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지, 그치. 뭐보다 than they did before.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women around the world had about 5 children in 1950. 세계 그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950년에는 5명의 아이들 약 대략 5명의 아이들을 낳았거든. But now they have around 2.5 children. 하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약, around도 약, 아까 about도 대략 이런 뜻이거든. 2.5명의 아이를 낳아. 절반으로 줄었네, 그치? 그리고 in some countries, 또 어떤 나라에서는 the number is much lower. 그 숫자는 훨씬 더 낮아. low, 낮은, lower, 더 낮은. 여기서 much는 훨씬이란 뜻으로 쓰인 거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women in Japan, 일본 여성들은 had an average of about 1.4 children in 2017. 2017년에 약 대략 1.4명의 아이를 평균적으로 낳았거든. People expect. 사람들은 예상하는데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지. 뭘 예상하냐면 that the world population, 세계 인구가 will start to decrease.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까지는 세계 인구는 그래도 계속 증가했지, 그치? 그런데 in 100 years, 100년
후에는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대. Why is the population declining?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일까? 한 가지 이유는 one reason is the economy. 바로 경제 때문이야. 경제야. If the economy is bad. 만약 경제가 bad, 안 좋으면 그러니까 별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못 벌면 사람들이, 그치? 그러면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 can't earn 돈을 벌다라는 동사지 돈을 벌 수가 없어.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어. So, 그래서 they get married later. 그래서 좀더 늦게 결혼을 해. 결혼을 하려면 좀 돈이 많이 들잖아, 그치? For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더 늦게 결혼하고 또 같은 이유로 결혼을 이미 한 married couple은 married couples wait longer to have kids. 더 오랫동안 기다려. 아이를 가질 때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 갖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벌고 나서, 그치? 아니면 or have fewer kids.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던가. 아까 한 가지 이유가 economy라고 했잖아, 그치? One reason, 그리고 또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는 뭘까? Is more women are seeking higher education.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좀 더 높은 교육, 고등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This allows them to get better jobs. 왜 이렇게 higher education을 원할까? 왜냐면 이 higher education은 allow,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치? So, some women are choosing to work.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선택을 하고 있어. 일하는 걸 선택하고 있어.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지. Having more kids,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 대신에 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아이를 좀 더 덜 낳는 거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지. A lot of people are worried.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뭐에 대해서? About the shrinking population. Shrink가 줄다 이런 뜻이거든. 줄어들고 있는 이 인구수에 대해서, 감소하는 인구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왜냐면 that's because there will be fewer people. There로 시작하면 있다지. 그런데 있을 거야. 더 적은 사람들. 왜냐면 더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to work and spend money in the future. 미래에 일도 하고 돈을 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더 적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일을 하고 또 돈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돈을 쓰는 사람도 없다라면 이것은 this will make the economy weak. 경제를 약하게 만들겠지. Also, it means, 그리고 그것은 의미해. 뭐를 의미하냐면 the population will have more old people. 그 인구는 가질 거라는 걸 의미하지. 더 많은 나이든 old people을 더 가질 거고 누구보다 young people, 젊은이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걸 의미하고 a smaller number of young people, 더 적어진 숫자의 이 젊은이들은 will need, 필요할 거야. To produce food and money, 음식과 돈과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겠지. To support everyone, 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 노인들을 support, 부양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푸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겠지, 그치? 적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그치? 여기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1950년에는 이렇게 노인 한 명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양하면 됐었거든. 그런데 점점점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지, 그치? 그렇다면 young people의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fix these problems.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 Try to 노력하다. Fix these problems. 이 문제를 fix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Fix 고치다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 Some countries offer parents money for having children. 어떤 나라는 offer, 제공하는데 부모들에게 돈을 주네, 그치? 아이를 갖는데 어떤 지원,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some are increasing immigration. 어떤 나라들은 또 immigration, 이민을 늘리고 있어. 그래서 이민을 권장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인구가 들어오니까 인구가 많아지겠지. 또 while others, 또 다른 나라들은 are planning, 계획하고 있어. To use robot workers. 로봇 워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들이 일하는 이 로봇 노동자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What will the world be like when you are older? 어떻게 될까? 어떨까? What하고 like가 있으면 어떨까?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When you are older. 우리가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How will the shrinking population? 이런 줄어드는 인구는 어떻게 change 할까? Change the society.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줄어드는 인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The society you live in.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거든. 줄어드는 인구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